안녕하세요, 상인 여러분. 오늘은 정기적인 나눔 냉장고 기부의 날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작은 나눔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큰 기쁨이 온다는 걸. 가족 아시는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벅찹니다.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느 직원 한 분이 나눔 냉장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이 지역은 굉장히 많아요. 우리 동네 봉사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은 서로 같이 공동체로 잘 살고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8시 반이면 빵빠레를 울리기 시작해서 하나 둘 상인들이 물건을 수집해서 나눔 냉장고에 채워주시면 소외계층 어르신들과 노인 부부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물건이 소진될 때까지 배부해드리고 있어요. 첫 시작에는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주민들도 협조가 좀 부족했고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상인분들이 풍성하고 싱싱한 야채나 육류 또 육가공업체도 선물을 들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우리 지자체에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시장이 동참을 하면 이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나눔 냉장고 하기 전에는 각자 생활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다고 보면 지금 이제 나눔 냉장고를 하면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다는 여유와 행복을 찾으니까 또 상인들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나눔 냉장고는 우리 동네의 정미소다. 우리 용원동 나눔 냉장고는 행복 창고입니다. 한 달 식자재를 갖다가 우리 여기 나눔 냉장고에서 해결을 한다는 분들이 많고요. 우리 나눈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봉사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재미있게 이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꽉 찬 냉장고를 보면 뿌듯하고 오늘은 어르신들을 맛있게 하루 드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답니다.